안녕하세요. 청주매주입니다. 요 아이가 삼단행초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오래된 벗이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요 아이 네 포기 가져왔는데 한 포기는 잘못돼서 가버렸고요. 한 포기가 이렇게 잘 커가지고 지금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뭐 3단, 뭐 9단까지도 올라가면서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꽃이 색상이 상당히 예뻐요. 근데 여기 달팽이들이 아마 건드려 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고운 색상이 제 화단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후리지아예요. 이 후리지아가 3년 만에 꽃 피웠어요. 3년 만에 제 동생이 작년, 재작년에 이 구근을 보내줬는데 심어 놨는데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겹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모두 헛꽃이 피고 있어요. 이쪽에는 노랑색인 것 같고요. 또 저쪽으로 건너가면 이런 색도 있어요. 꽃대 하나는 제가 잘못해서 분질렀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인디언 앵초 제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저렇게 싹이 나와서 풀일까 하다가 그냥 미처 손이 못 갔는데요. 저렇게 커지고 있어요. 요 아이가 흰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짝 분홍빛이 돌잖아요. 근데 제가 흰색으로 나오고 요쪽에 있는 애가 붉은 톤인 것 같아요. 활짝 피면 확실히 알겠죠. 그래도 없어진 줄 알았던 인디언 앵초가 이렇게 나와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요 아이는 별 닮은 것 같지 않나요? 하얗게 폈습니다. 요 아이가 이름표를 보면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 안에 청개구리가 이렇게 하나 살아요. 이불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이 잎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억세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세지는 않아요. 이 잎들을 좀 잘라줄까 하다가 그냥 뒀는데 이 속에 청개구리가 사니까 잘라줄 수도 없어요. 도망갈까봐. 저희 집에는 청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별. 작년에는 몇 송이 안 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보여주네요. 옅은 색으로 폈다가 밑에 짙은 자주색 꽃으로 변하고 있어요.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조금 일찍 잘라줬어야 되는데 제가 잘라주는 시기를 놓쳐서 키가 뻗쩡하게 큽니다. 짧게 잘라서 정말 단단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분재식으로 또 옮겨 심을 수도 있고 한데도 제가 그걸 놓쳤네요. 오늘 물을 미처 안 줬더니 나무들이 흙이 말랐습니다. 푸놈페시아. 청색꽃에 제가 마음이 끌려서 데려봤던 아이인데, 근데 무늬종도 꽃보다도 또이 무늬종도 예쁘죠? 무늬종이 꽃이 진 뒤에도 싫증을 나지 않게 하니까 푸놈페시아예요. 여기 더부살이 하고 있는 빈카예요. 푸놈페시아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꽃봉오리를 맺고 있네요. 저 밖에 꽃이 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라색 잎은 무늬고요. 빈카입니다.
이쪽에서 아는 언니 오셔가지고 좀 캐줬고요. 얘네들은 월동도 잘 되고요.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 줄기가 기어가면서 뿌리를 받고 살아요. 이렇게 평지에다가 아니면 경사진 곳 이런 곳에 심어 놓으면 상당히 예쁜 모습으로 꽃을 펴줄 것 같고요. 저쪽에는 흰색이 하나 폈죠? 얘는 잎은 무지고요. 꽃은 흰색입니다. 얘도 여기 이렇게 많이 번져서 있는데 저쪽에서 또그 언니 흰색도 파줬답니다. 예, 흰 꽃이 정말 깨끗하게 피는 빈카입니다. 향매가 꽃이 엄청 커요. 다른 집들 꽃은 이렇게 안큰것 같아요. 이웃분들이 오셔가지고 꽃이 왜 이렇게 크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꽃인 줄 알고 하나 씨 떨어져서 나는 거를 캐왔는데 제 기대에 어긋난 이런 겹꽃이 폈어요. 그래서 저는 또이 옆에서 정말 미운 이 담장을 빛내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황매입니다. 요 밑에는 또 미니 붓꽃이 피고 있답니다. 작년 장마 때 이쪽 앞 담장 밑으로 동생이 보내줘서 독일 아이리스를 여러 종 심었었어요. 근데 장마 때다 갔고요. 얘가 근근하게 살더니 여기에 한 송이 폈다가 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송이가 저렇게 피고 있어요. 또 여기서도 꽃봉오리를 물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꽃 물었네요. 그렇다라면 얘는 안 물었네. 그 옆에서도 꽃봉오리 물지 않고 있고 한세 송이 정도 필것 같아요. 이 밖에도 매발톱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해마다 매발톱들이 색감이 살짝살짝 변화가 돼요. 이쪽에도 이제는 풍성해졌습니다. 여기 앙상했던 모습들 제가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렸는데 저쪽까지 금랑화도 보이고요.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또 율마를 제가 이렇게 또 가위질을 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아랫부분은 하트 모양으로 재단을 했고요. 위에 또줄두 줄기가 올라가는데 이 윗부분은 소시지 모양을 하든지 하고 싶어요. 키우면서 후룩수 보세요. 대문 옆에 후룩수가 이렇게 풍성하게 폈답니다. 또 위쪽에는 철쭉이 이렇게 또 피고 있고요. 어우러져서 잘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아래는 후룩소, 위에는 철쭉. 또 이쪽엔요, 제가 장미 매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미 매발톱이 한 포기가 있으면서 피고 있습니다. 얘가 어디서 떨어져 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지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꽃이 피지 않았어도 너무 예쁜 모습이죠? 덩굴 캄파놀라. 올해는 이렇게 싹도 너무나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폈을 때 기대가 됩니다. 올해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는 철쭉이에요. 이 아이가 제가 아파트 지나가다가 뾰족이 얘가 나와가지고 한 송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이거 한 가지만 저 꺾어 가면 될까요? 삽목해서 키우게요 했더니 허락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꺾어다가 삽목해서 키운 지가 오래됐네요, 정말. 이 색감 너무 예쁘죠? 근데 아쉽게도 이 나무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한쪽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작년에는 양쪽에 온전히 다 가득 폈었었는데, 하기는 올해는 나무가 엄청 커졌어요. 꽂히고 나면 또 가지 정리를 너무 크지 않게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이곳저곳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귀한 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겹게 볼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 저와 함께 눌러주시고요. 항상 청주 매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